맞을 것 같아가지고 우산을 펼치는 거죠. 네. 펼쳤을 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불이 날라오는 자, 거죠. 자, 손으로 강 우산 강. 이제 180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아까 전에 정말 물 좀 살살 쏠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어요. 네. 예. 표정이 어두우시고 그러니까요. 이쪽은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아, 우선 제가 예. 시군이라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네. 왜? 왜요? 왜요? 예. 시군 자리 앞에 이 물대포가 있다는 거. 시군과 시군 앞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은 말이죠. 유정수 씨인지 모릅니다. 네. 시군인지만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정수 씨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아유, 악동아. 참, 저놈이 짝이 한 번도 안 되지. 짝이 세 번도 안 되지, 단 한 번도. 희한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스킨십을 가장 싫어할 것 같은 여자. 아. 예. 이분은 어떤 스킨십 좋아해요? 저는 손잡고 다니는 거. 그냥 손잡고? 손. 저는 이렇게 안아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여자친구라 그러면은 같이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났다가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만나서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거의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볼 때는 손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뭐 길가에 서 있을 때도 안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오른손만 있잖아요. 왼손끼리 왼손. 왼손은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손잡고 안아주고 뽀뽀하는 거 좋아해요. 3종 세트 다 좋아하네요. 손잡고 안고 뽀뽀하고. 남자친구분과 뽀뽀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언제 하세요, 되게? 언제 하세요, 되게? 시간이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남자가 리드해줘야 되죠. 어느 선까지 이해하시냐는 말이죠. 한 달? 뭐 보름?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간을 뭐 일주일, 한 달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 예.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어색하지 않은 정도면 그럼 하루에도 가능하다는 말씀? 하루에도 어색하지 않아요. 만나자마자도 가능한 거고요? 당일날 만나도 가능하시다면 저는 어떨런지요? 아니에요. 저는 세 번째 만났을 때요. 집에 바래다 줄 때 자기가 하고 안아주면 제가 먼저 뽀뽀를 해주고 싶어요. 남자들이 딱 좋아하는 세번 만났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 저분 만날 때는 무조건 세번 제가 번 만나야지만 네. 손에는 안 본다는 거. 선택하셨죠? 이봐요. 이봐요. 준비한 거 아니니까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시군 이놈을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나 합니까? 시군이 유정수가 계속 쏜 거예요. 시군이 좋아요? 스킨십 완전 좋아하네요. 완전 좋아요. 두 번째 보기 나갑니다. 명품백을 구입하기 위해서 끼니를 걸을 것 같은 여자. 네, 완전 좋아요. 완전. 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막 끼니 굶어서까지 사고 싶지는 않아요. 혹시 누가 사준 적은 있어요? D군이 네. 저 말을 딱 듣자마자 부자다. 아, 부자다. 왜 끼니를 안 굶어도 그냥 살 수 있다. 사실은 끼니를 걸르고도 살까 말까 한 말씀이요. 그렇죠. 부자지요. 부자지요. 나양.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네. 남성분한테? 네. 몇 명이나? 몇 개나? 한 명. 한 개. 한 개.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요? 예. 차였어요. 아, 고맙지요. 아, 그죠? 예. 남자친구가 부자야. 남자친구가 부자고. 자, 여러분과 윤희재가 많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남자친구와 다양은. 저는 다양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가장 처음으로 자기 돈 가지고 명품백을 샀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22살에 샀고요. 몇 년 전이에요? 예. 그게 궁금해서. 자, 이거 얘기하면 네, 이거는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살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이거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제가 입는 옷과 그 가방을 꼭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정도를 용돈을 모아서
샀어요. 네. 그 옷에 맞는 명품 가방이란 건 그 옷 자체도 그러니까요. 명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디귿. 다양은 부자죠. 그렇죠.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팀이 부자고요. 나양은 네. 다양도 또 부자고요. 여기 남는 친구가 친구가 부자였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남는 친구가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금 연극부 두 대를 맡고 있어요. 네. 예,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다 지난번에 나양한테 호감 갖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아니고요. 네. 이 질문은 벌써 이미 나양이 완전 좋아한다고 네. 했을 때 벌써 답이 나온 상태죠. 이 완전이란 부사어는 함부로 쓰이는 부사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완전히 좋아합니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네. 그거를 짧게 그만큼 급하게 좋아한다. 네. 나 완전 좋아요. 이럴 때는 정말로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상 우리말 나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요. 예. 모든 여성 출연자분들이 링 기록을 요리를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라얀께서는 허수손잡이를 갖다가 집이 부자야. 제일 커요, 우선. 귀고리의 크기가 네. 집의 부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도 통과하겠어요. 물도 통과하겠어요. 말술일 것 같은 여자. 아~ 하나, 둘, 셋. 말술 절대 아니고요. 예. 와인 반병, 사케 반병 정도? 그게 말술인가요? 그럼요. 말술이네요. 다양은 술을 잘 드실 것 같아요. 예. 다리를 보면요. 예. 다양이 유난히 시커매요. 지금 씨고는 다리만 맞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몰랐는데 유난히 좀 피부가 까만데 어른들도 보면 약 좀 많이 드시는데 간이 안 좋아서.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 지금 말이죠. 다양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말이죠. 다리에 멍이 좀 많습니다. 집중해서 친구들 한번 다시 사그라 화장실 갔다 올게. 잔디처럼 잔디 구장처럼 초록색이에요. 아니에요. 술을 부른 게 아니라 항상 방으로 들어갈 때 거실에 불을 끄고 안방에 불을 끄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요. 안방에 불을 끄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요. 안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최방. 안방을 혼자 사용합니까? 혼자 사는군요. 혼자 사시는군요. 노년도 아니에요. 이야. 노년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이미지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와 진짜 무서운 분이. 대단해 진짜. 나랑 어떻습니까? 술. 소주 두 병. 소주 두 병이요? 두 병 드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남자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남자애들 다 집에 발에다 줘요. 제가. 본인이? 제가 안 취해서. 아 정말 안 예. 취해요. 그냥. 아 필름 끊긴 거는 스키장 가서 소주 이렇게 한 30병 여자 셋이서 먹었을 때 예? 30병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필름이 끊기거나 막 술 취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예. 하는 거 생얼로 나오면 못 알아볼 것 같은 여자. 무슨 일간지 스캔들 기사 주인공처럼 A군, 예, 뭐, 가양, B군, 뭐, 이렇게 네. 이름표를 붙였군요. 아니, 근데, 뭐, 여성분들이야, 이제 연인이 아니지만, 남성분들은 다들 좀 유명한 분들이라 정체를 다들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세 분은 알아요. 이 D군이 뭐 하시는 분인지 너무 모르겠어요. D군은 굉장히 세련된 예수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면은 여기 계신 분들의 정체가 낱낱이 밝혀집니다. 네. 이 통계에 따르면요. 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 그 찰나, 그 시간이 불과 0.2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빠진, 오, 저 사람 너무 괜찮다는 그 순간이 0.2초. 근데 또 아니다 싶을 때 그 짜증나잖아요. 그 짜증나는 순간은 0.1초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이종수 씨 어때요? 그 0.2초도 오래 걸렸습니다. 어저께 아 0.01초 정도. 우선은 그 저희가 사전에 어저께 그 수영장에서 녹화를 할 때 네. 여성 출연자분들을 못 봤었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불리는데 아 이 같은 공간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났다는 게 느낌으로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시간이 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 이분이구나. 우리 시구는 뭐 저랑도 방송을 꽤 오랫동안 많이 했었는데 남자끼리 있을 때는 참 말 못해요. 여자가 한두 분만 계시면은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촬영하면서 잠깐 이렇게 막 추파를 던졌던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은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줬어요. 그리고 받지는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줬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흘끼들끼. 아, 라이언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예. 화면에서 보셨듯이 너무 물만 그냥 흠뻑 맞냐고 네. 다른 건 못 받았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의 정체를 저희가 좀 밝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요. 두근두근 스타 사랑의 스튜디오 먼저 뼛속까지 훈남인 남자 출연자들의 프로필부터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지성의 상징 MBC 아나운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만능 스포츠맨에다가 걸그룹 기절시키는 짐승남의 면모까지 갖춘 엄친아 이 시대 진정한 훈남 아나운서 송인 심장을 녹일 듯한 가창력 학교 선배 같은 풋풋한 얼굴에 마성의 미소까지 수많은 스타들이 이상형으로 찜해버린 그 남자 SG 워너비에서 여심을 담당하고 있는 완소남 이석훈 최고의 모델에서 최고의 패션 CEO로 변신한 이 남자 걷던 사람 뒤돌아보게 하는 조각 외모에 런칭 브랜드마다 대박 행진하는 사업 센스 게다가 유유상조 일상이 화보인 미남 친구들까지 겸비한 이 시대 진정한 능력자 패션 CEO 김용표 드라마, 영화, 예능까지 접수한 멀티플레이어 연기할 때는 눈에서 불을 뿜는 이글아이 그러나 평소는 주변을 데워주는 따뜻한 심장의 소유자 한번 알고 나면 그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중독성 성격의 매력남 이종수 사실 남자 출연자들은 네.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알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김현철 씨 아까 들으셨죠? 오늘 커플이 안 된 여성분들은 김현철 씨와 이제 좀 진지한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만약에 커플이 안 되면 김현철 씨와 뭐 그런 만남을 가질 용의가 있습니까, 과연? 꼭 커플하고 싶습니다. 꼭 커플하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여성 출연자분들 그렇죠. 도대체 뭐 하는 분일까? 어때요? 예. 정확하게 이 네 분 뭐 하시는 분인지 알고 계세요? 일단 세 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한 분은 제가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색다른데요? 평소에 어떻게 달라요? 예, 이제는 약간 좀 반려자의 느낌? 반려자의 느낌? 예. 아니 이석훈 씨는 정확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 네네.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엄청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빨리 좀 이렇게 알고 싶.